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 올해로만 28세 청년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20대 남자 그들이 몰려온다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투표권을 행사했던 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정당에 투표했을까요?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저 역시 젊어서 진보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 자칭 진보 정당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그 선택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 보궐선거에선 난생 처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저만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5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절대로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분열의 정치만을 자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갈라놓은 건 남성과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에게는 피해자 서사를, 남성에게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죄의식을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고 남성들은 강제된 죄책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젠더 갈등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분열시켰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분열시켰습니다. 자영업자의 돈을 뺏어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나눠주는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어떻게 재분배 정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재분배가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인국공 사태로 정규직화된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행운을 누리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과 지금도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의 가슴엔 대못이 박혔습니다. 청년들을 오징어 게임으로 내몬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빼앗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는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는 고고학의 VIP룸에 앉아서 약자들의 싸움을 관망하는 구태한 기득권은 대체 누구입니까?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은 청년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 27%, 직업 교육조차 안 받는 니트족 22%, 편의점 이상으로는 외출조차 하지 않는 은둔 청년 4%, 20대 청년의 순자산 35% 감소. 이것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로 전락한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설상가상 서울의 집값은 두 배 넘게 올랐고 청년들의 미래는 전에 없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1년도 안 돼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까?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9달이 지난 지금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그간 집무실에서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야당 시절 공감과 위로를 슬로건으로 연일 청년 콘서트를 열던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다 어디로 갔으며 자신 있다는 듯 집무실에 배치했던 일자리 현황판은 또 어디로 치우셨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조차 그리지 않습니다. 456명이 뛰어들어 단 한 명이 살아남는 주식과 코인이라는 오징어 게임의 미래를 내던진 채 깊고 어두운 터널을 외로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돌려준 대답은 대출 규제와 코인 과세였습니다. 이외에도 무책임한 공공부문 확대,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검열과 통제, 대책 없는 반일 선동과 대북 굴종 외교 등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남은 답은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도 의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당당히 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국 사태 당시 삼권을 장악한 여당과 혈혈단신 투쟁하던 올곧고 강인한 모습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논란이 일자 그 어떤 말일지라도 저 윤석열 입에서 나오는 발언이 아니라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어떤 후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결단력입니다. 둘째, 세대의 화합을 이끌어낸 리더십을 믿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긴 세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에 대한 탄핵안 결의까지 논의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님은 청년 보좌역들의 목소리에 귀를 여셨고 청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통 크게 갈등을 봉합하셨습니다. 세대 갈등이 뇌관이 된 오늘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 국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켜본 윤석열 후보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빠르게 지식을 흡수하고 적용하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보님의 국정을 보좌해줄 저를 비롯한 훌륭한 젊은 참모들이 국민의힘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님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습니다. 이미 온갖 색깔로 얼룩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든 걸작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깨끗한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저부터 새로운 내일을 위한 한 획을 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밑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그림이 정권 교체를 거쳐 걸작으로 재탄생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